네,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정부가 어제 2020 세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 내용 기획재정부의 임재현 세제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세율 45%를 매기는 방안인데요. 예.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부자 증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국민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득 분배 지표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로서는 코로나 위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담세 여력이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45% 적용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약 한 1억, 16,0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16,000명에는 그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양도 소득세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45% 최고 세율은 가까운 뭐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의 많은 선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세율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만 제한하면 대상자는 확 줄어들겠네요, 더. 예, 근데 저희 지금 소득세율 체계가 네. 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다 가리지 않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대상만 놓고 보면 한 1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비율은 전체 우리 소득 있는 분들의 상위 0.0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이전에는 이제 최고 구간이 5억 이상이었는데 이건 이제 5억에서 예. 10억까지 구간을 하나를 두고 또 10억 초과 이렇게 이제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예, 개정안이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면세점 이하 국민이 너무 많다 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알려진 것처럼 연말 정산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예. 그 면세자 비율이 그 40%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졌었는데요. 아. 지금 그 계속해서 면세자 비율이 그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8% 정도 되고 네. 저희가 볼 때는 2~3년 지나면은 다시 그 이전인 32~3%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면세자 근로소득 면세자라는 분들이 달리 생각하면 소득이 있지만 네. 세금을 낼 정도로 여력이 삶의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조금씩 걷는다고 해도 늘어나는 세수는 많지 않고 네. 그분들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이 최고 소득 세율 인상에 대비해서 면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조금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얘기 뭐 이제 그 최고 6%까지 이제 올린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다시 여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미 이제 그 시장에 전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후에 좀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지 현장 체크가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실장님. 예, 정부는 저희 기재부는 물론이고 국토부랑 다 같이 해서 네. 계속해서 그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7.10 대책뿐만 아니라 6.17 대책에서도 그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냈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세제만으로 주택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 벌써 영향이 끼치고 있는지는 아직 체크하기는 너무 빠른 시점인가요?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세제만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수요 공급이랑 규제 다양한 요인이 작용을 해서 네. 주택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세법 개정만으로 이 효과만으로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계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가 하나 있던데요. 국회 예산처 분석 결과인데
이번에 이제 그 종부세율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앞으로 종부세 세수가 5년간 10조 원 정도 늘어날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나왔다는데 맞습니까? 아,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번에 법인 다주택자 단기 양도에 대해서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종부세 세수를 추계할 때 네. 금년 지금 시점에서의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그대로 내년에 유지가 돼서 내년 6월 1일 종부세를 부과한 시점에서 현재 주택수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통해서 세금을 더 걷자라는 게 아니고 네. 다주택자분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세법 개정의 효과와 정책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내년에는 다주택자가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부세 수가 지금 현황의 그 세율을 적용한 것만큼 당연히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종부세 수가 마냥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련해서 그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6%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그 개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뻥튀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인터뷰했던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하고 법인 다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부세 최고 세율 적용되는 대상은 과표로 따지면은 94억인데 이게 시가로 계산하면 대략 한 12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여러 채나 또는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120억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고세 적용되는데, 네.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아마 조금 더 과거의 데이터인 것 같고요. 2년 전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앞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2천만 원 넘게 이익을 낸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이걸 5천만 원으로 완화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저희가 6월 25일 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네.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예.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해서 정부의 최종안을 세법 개정안 발표 시에 함께 발표하겠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발표한 이후에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됐었고요. 네. 이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네, 네. 저희가 5천만 원 상향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너무 완화한 거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 세법 개정안이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온라인에 먼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재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도 듣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년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 매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그러면 그 어제 세제발전심의회 계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럼 기자분들이 그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해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네. 2, 3일 전에 사전에 배포를 해드리는데요. 아. 저희가 그 기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파일을 전부 다 메일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쉽게 엠바고 걸고 미리 그러니까 제공을 한 겁니까? 그러면 기자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이게 그 기재부에서 흘러간 게 아니라 그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아직 저희가 그 경찰에 수사를 했고 지금 그 유포자를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저희는 저희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내부 조사는 해보셨어요? 이미 어제부터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유출 흔적을 못 찾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럼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이거 그 자료를 배포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라고요? 지금 유포된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그걸 예.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 그게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배포한 파일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날 이제 온라인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날 예. 그래요. 이건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니까 예단은 하지 않고 아무튼 가능성 열어놓고 좀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만 일단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이었습니다.